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이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감칠함의 위종지적 해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종지적 해결 보시면 이 위종지적 해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5도에서 1도로 이렇게 정지할 때 전격 정지라고 하죠. 물론 그 음으로 끝나야지. 예. Perfect Accord Cadence PAC고요. 그런데 1도를 대신할 수 있는 화음, 대리 화음인 6도가 들어왔을 때, 6도로 정지됐을 때 이거를 Deceptive Cadence, 그렇죠? 위종지, 거짓 종지, 허위 종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 단조에서의 으뜸함으로 향하는 이 칠함의 해결에서는 근음과 칠음이 반진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감칠화음 화음의 해결의 특징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 example 148 8번을 보시면요. A마이너의 7도 7은 솔샵 C랩 하잖아요. 솔샵은, 자, 이끄는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쵸. 타닉, 라로 가고요. 솔샵 C랩 파는 7음이기 때문에, 7음은 불협화음이라서 2도 미로 하향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진행이, 이 성부의 진행이 이렇게 반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위종지로 해결할 때는 6도로 해결하기 때문에요. 6도. 특별히 마이너의 6도는, 마이너 키에서 6도는 뭐죠? 장사마음이죠. 그쵸? A 마이너 6도 생각해 보세요. A 마이너 6도는 파라도입니다. 파라도는 파라 장삼도 라도 단삼도에서, 그쵸? 장사마음 6도입니다. 이렇게 대문자입니다. 캐피탈 레러. 6도로 해결하기 때문에 7음이 동일한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이 말씀 뭐냐면요. 한번 example로 살펴보겠습니다. A 마이너의 7도 7. 그렇죠? 감칠함이죠. 솔샵 C 레파에서 1도로 진행 안 하고 바로 6도로 진행한, 1도의 대리함 6도. 그래서 디세티브 케이던스라는 거죠. 허위 종지 일 때는, 자, 6도 자체에, 그쵸? 6도의 1전위가 파라도잖아요. 이 솔샵은 당연히 리잉톤이니까 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파가 위에 이렇게 윗성부에, 소프라노 성부에 머물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위종지일 때는 6도로 해결하기 때문에 7음이 동일한 위치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7도 7의 7음인 파가, 그쵸? 같은 성부에 머무른다는 거죠. 동일한 위치는 바로 같은 성부를 말합니다.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엘토면 엘토, 테너면 테너. 예. 같은 성부에 머무른다는 거죠. 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도에서 1도 대신 6도를 쓰는 이유는, 위종지를 쓰는 이유는 아직 악곡이 안 끝나기 때문에 더 악곡을, 다른 악곡이 더 나올 거라는 걸 기대감을 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6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럴 때 위종지로 끝내는 거죠. 만약에 악곡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전격 종지로 끝나는 거죠. 1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example 148을 계속, 의 내용은 바로 이 7도 7에서, 그쵸? 1도로 갈 때는, 1도로 진행할 때는 반진행하는데, 6도로 진행할 때는, 그쵸? 이 7음이, 7도 7의 7음 파가, 예, 같은 성부에 머무른다는 게 바로 다른 점이라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같은 성부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만의 7도 7, 5도에 대한 7도 7인데, 다음에서 1도로 한 거고, 3도에 6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이 도가 윗성부에 같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만의 3도는 도, 미, 솔샵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장사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 도, 미, 솔이죠. 예, 장사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솔이 내추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마이너의 3도는 이렇게 증사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따져보시고, 그쵸? 지금 여기 지금 쏠이 샵이 없으니까 도우미 쏠 내추럴에서 장삼 단삼에서 장삼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7도 세븐에서 자, 그쵸? 6도, 6 기본, 예. 1전2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가 소프라노에서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위종지로 해결했죠. 1도 대신에 6도 썼습니다. 이럴 때도 이렇게 머물러준다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자, 2도에 대한 7도 세븐이 나왔는데요. 라샵, 도샵, 미, 솔이 나왔는데, 2도로 안 가고, 그쵸? 여기서 바로 2도로 가면, 그죠? 전격중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도에서 3도 아래인 7도로 갈 때는 이렇게 위의 성보가 머물러져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종지로 해결할 때, 위종지로 해결할 때는 요게 다른다는 거죠. 그렇죠?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부감칠함의 위종지적 해결은, 장사마음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이루어짐을 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장사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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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예, 장사마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그잼플 149를 통해서 한번 부감칠함의 위종지 해결을 포함한 악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악곡이 나올 때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악보를 쓱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샵 없으니까 C 메이저 또는 A 마이너인데 시작하는 베이스가 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끝나는 것도 도로, 끝나는 음도 도로 베이스에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악곡은 A 마이너가 아닌 C 메이저죠. 자, 20초가 등장한 거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지금 1도가 등장하고요. 도샵 미솔시 플랫이 등장했습니다. 도샵 미 단삼도 미솔 단삼도 솔 시플랫 단삼도 단단단이죠. 그럼 어떤 조에 그래요? 어떤 조에 뭐예요? 부감칠함이죠. 그래서 도샵 미솔 도샵이 이끌음이 되니까 도샵의 다음 음이 뭐예요? 레죠. 레는 C 메이저 몇도 2도. 그래서 2도에 대한 7도 6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도에 대한 7도 65. 자, 감칠함이니까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도샵 미솔 C 플랫. C 플랫은 7음이니까 라로 해결됐고요. 2도 6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임시표가 등장했습니다. 파샵, 레샵이 등장했죠. 쌓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샵, 파샵, 라도. 레샵, 파샵, 단삼도, 파샵, 라, 단삼도, 라도, 단삼도, 단단단이죠. 자, 레샵은 이끌미 때문에 어디로 진행해요? 그쵸? 미로 진행하죠. 그래서 미는 C 메이저의 3도죠. 3도에 대한 7도의 4줄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3도가 나왔나요? 3도가 안 나오고 대신에 1도가 나왔죠. 1도의 4, 6화음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위종지적 해결이죠. 그러니까 요맨 위에 소프라노에 있는 도가 지금 머무르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도, 미, 솔, 솔. 자, 오음 중복 해줬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위종지죠. 위종지적 해결이죠. 위종지적 해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도 6 나왔고요. 또 파샵 도미 플랫, 파샵 라도미 플랫 나왔습니다. 자, 파샵 라 단삼도 도미 플랫 단삼도, 그쵸? 단단단이죠. 파샵 라도미 플랫 단단돈입니다. 그래서 파샵은 솔로 당연히 진행하고요. 미플랫은 7음이니까 레로 해결했습니다. 뭐예요? 자, 파샵은 어디로 진행합니까? 솔로 진행하죠. 솔은 C 메이저 몇 도죠? 5도죠. 그래서 5도에 대한 7도 65 1전입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5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위종적 해결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1도 6가 등장했고요. 자, 또다시 임시표가 등장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라샵, 도샵이 등장했는데 라샵 도샵, 미, 솔이죠. 라샵, 도샵, 단삼도, 도샵, 미, 단삼도, 미, 솔, 단삼도죠. 단단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죠? 자, 라샵은 이끌음이니까 시로 가고요. 미, 솔은 7음이니까 어때요? 다음에 같은 성분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도에 대한 7도의 4줄이 3, 4인데 다음에 7도가 온게 아니라 5도로가 나왔죠. 뭐예요? 바로 이게 위종지적 해결인 거죠. 그래서 지금 L2에 있는 솔이 같은 성부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도가 머물러주고 있죠.
네. 이런 경우 지금 같은 성배에 머물러 줄 수밖에 없죠. 근데 5두에 4-6화음 나오고 솔시레파 7화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샵이 등장했습니다. 자, 보니까 솔샵 시레파죠. 솔샵 시 단삼도, 시레 단삼도, 레파 단삼도죠. 단단 단이죠. 자, 그러면 어떤 조에 7도의 세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샵이 어디로 가요? 라로 가니까 라는 C 메이저의 바로 6도죠. 6도에 대한 7도 세븐인데요. 솔샵 시 레파 8은 2도로 하향했는데 2도로 하향하는 게 맞는데 지금 4도로 진행이 됐죠. 뭐예요? 이게 바로 또 위정지적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토 성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다음에 요 파가 다음에서 지금 2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향되고 있습니다. 자, 1도에 4-6화음 나왔습니다. 도미솔솔. 자, 강박에 나오는 4-6화음. 뭐라 그랬죠? 예, 4-6화음 용법 네 가지 중에서 바로 종지적 4-6화음이죠. 그쵸? 종지적 4-6화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적 4-6화음, 강박에 나오는 4-6화음 다음에는 5도 세븐이 등장한다는 거. 솔시레파 7음은 2도 하향해서 미로 갔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4-6화음 용법에 4-6화음 용법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다 약박에 등장하는데 종지적 4-6화음만 강박에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기점플 149페이지 한번 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정적 해결이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같이. 자, C 메이저의 1도, 그 다음에 2도에 대한 7도 6-5, 그 다음에 2도 6, 그 다음에 뭐예요? 6도. 자, 그 다음에 3도에 대한 7도에 4-3, 그쵸? 3-4 나왔죠? 그 다음에 3도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죠? 예, 도가 머무르면서 1도에 4-6화음 나왔습니다. 위정지적 해결. 그 다음에 뭐예요? 2도에 6, 그 다음에 자 파샵 라 도미 플랫. 그쵸? 5도에 대한 7도의 6, 5. 그 다음에 5도 나왔죠? 이거 위정적 해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도 6, 1전이. 자, 그 다음에 자 라샵 도샵 미솔. 그쵸? 단단단이죠. 7도에 대한 7도의 4-3, 3-4죠. 자, 그런데 7도가 나온 게 아니라 5도가 나왔죠. 뭐예요? 바로 위정지적 해결이죠. 5대 4-6화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7도 7화음. 7화음. 그 다음에 자, 6도에 대한 7도 세븐이 나왔습니다. 솔샵 시 레파. 다음에 6도 나왔나요? 아니죠. 뭐가 나왔어요? 4도에 6가 나왔습니다. 이거 위정적 해결이죠. 그쵸? 자, 그래서 L2의 파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종지적 4-6화음 1도 4-6이 강박이 오고 1도 4-6 다음에는 뭐가 항상 따라와요? 5도 7이 나오고 종지감을 더 확실하게 주는 거죠. 1도 4-6 그 다음에 5도 7그 다음에 1도.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감칠화음의 위종지적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부반감칠화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부감칠화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